율도 한번 하시고 책 한 권 골라주셨던 곳이 있을까요? 과감하게 녹화 안 할게. 이거 쓰시고 이거 할 때 애들 그 동냥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저는 베레벨 수단 맨날 가지도 못 써. 베레벨 수단이 좋습니다. 애들 깨울 때는 이런 것도 써요. 저는 이게 이거를 귀에다 대고 깨우면 애들이 눈뜨기 전혀 무서워. 그 정도로 강력하더라. 아이가 잠자는 시간을 선택했다.
스타일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럼 다양한 학교들 가시면 뭐 애들은 과연 이제 신고인지 고자진이라고 생각하고 논산이라고 신고와 고자진 구별법 제시자들 그리고 요기술에 가시면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라이프 스킬을 통한 기술 네. 남자들이 주먹으로 싸우고 여학생들이 뭐로 싸워요? 뒷담으로 싸웁니다. 학습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거기 학습지 있죠? 하위권 학습지 아래쪽에 노래 아래쪽에 있을텐데요. 없나? 있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들 거기다가 아이들이 있는 기분으로 1, 2, 3, 4, A, B, C, 누가 1등이라고 표시해 보실까요? 에이비씨 중에 누가 가장 찐질한가? 시상대입니다. 10초 드릴게. 네. 여기에 가시면, 134에 가시면, 제가 그때 애들에게 잔소리로, 잔소리로 하면 싫어하고, 종례 때문에 종례가 길어져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만든 학습지가 200종류가 넘어요. 네, 근데 손님들 그냥 내려서 받아 쓰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티치인 게 바로 TGV 올림픽. 아픈 사람이 들어가 있는 학습 전부 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만드는 학습지입니다. 자, 보실게요. A는 입이라고 하고 B는 E, C는 3입니다. 선생님이 고르신 거 가장 찐이다 내가 누구라고 했는지 A는 1, B는 2, C는 3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동시에 선생님이 쓰신 거 준비하시고 C, 쏘세요! 네, 네. 압도적으로 몇 번?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해서 방수는 통계를 내시고 학급별 통계를 해서 학급 기업 보나마나 2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거를 유리 거울 옆에다 결과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뒷장 가는 게 생겼는데 아이들 신입니다. 그래서 찐질 그 뒷담이 내리지 못하고 좋겠습니다. 빨리 하시면 빨리 하시죠. 전교 통계를 내야 되죠. 평가를 내야 되죠. 스티커 붙이죠. 실제로 고성년 중에서는 전교에서 스티커 붙이는 거 한마디 학교가 축제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가장 강조하는 요거예요. 학교폭력 퀴즈 1491 여기 가시면 제가 10년 넘게 퀴즈로 만든 학교폭력 예방 문제가 있어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대신 받아서 애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하죠? 그 공포팽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즘 애들 개념 없이 하는 것들이 불법 행동하고 다 맞다 있어서 그걸 제가 법적인 해석을 해봤어요. 선생님께서 내려받으셔도 인상 쓸 필요 없어요. 너 이거 지명 내리면 벌금 얼마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알려준다. 싸울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만만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받쳐달라고. 이게 옛날 그 소위 말하는 일체적인 매점 앞에서 게임 뜨는 거예요. 좀 센 애들 같으면 100원만 빌려주래. 좀 약한 애들 같으면 500원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제
볼 때마다 가슴 기약 없이 돈 빌려달라는 건 뭐라고 그러지? 네 글자로. 제가 40대 때 고민이 뭐였냐면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야? 개념 없는 거야? 내가 교사가 아니면 누가 되시나? 이 사회에서 엄마 아빠 못하잖아.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누가 해야 되겠어? 그 생각을 하고 제가 포기. 내가 다 해야겠어. 무슨 집에서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아? 그런 생각하지 마. 제 백지 상태라고 내가 하잖아. 사람만 생기면 전부 학교분이 내가 비치 교육을 했어. 심지어는 나는 자전거를 분명히 도둑질할 의미가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럴 의미야. 그런데 놀라게 해주고 자기는 진짜 갖다 놨대. 이게 욕심 애들이 이렇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바로 교육하는 거야. 놀라게 해준다고 장소를 옮기는 것도 전도죄다. 끊임없는 무슨 전쟁? 개념 없다 한탄하고 끊임없이 전도죄. 이런 일을 하십니다. 얼굴 막 다지고 학부모를 탐구 받고 협조를 떠나 굉장히 열어보고 이제 안심보험 쓰시나요? 주의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비상 연락망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고 나갔어요. 수학여행 가서 저희 잘 알고 있을 때는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집사람은 초등학교 이제 발려고 한참 하는데 이를 보더라도 세금을 넘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카톡을 막 한 준비해야 돼요. 119 친구 파가 어머니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받듯이 그래서 마침 집사람의 아빠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와서 병원을 호소해 갔는데 호소해 찍어보니까 4종이에요. 시도 이건 시간이 급하다 이런 수준이. 그래도 아빠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좋고 바로 수술을 계속 앉지 않았어요. 그때 이런 상황일 때 교사의 프라이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통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다. 우리는 좀 용감한 사회잖아요. 애들이 막상 수학여행도 가고 대단한 영감을 비상시에 대한 비상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전화번호도 하나 지금 갖고 있었어요. 하도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괴담스럽습니다. 겪으신 거 있나요? 비슷한 거 괴담식 이제 추가해. 근데 요즘 하도 많아서. 요건 제가 교무실에서 제 옆에서 바로 본 거예요. 요만한, 요거 4분의 크기, 4분의 크기 커진 대본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되게 자세히 신출하고 굉장히 큰 대본들인데. 이분이 딱 그 사이에. 이 사람들 벌써 책 6억 원이나 나왔어. 까치가.
어려운 한국어 다루는 법 이런 거.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책 제목은 배꼽 잡았네. 딜 리드 페어슈와 어쩌고저쩌고 저쪽 페인 크레이지 그냥 미친. 그렇지. 이 정도 돼야 돼. 미친 거지. 그게 제 정신이에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순간이에요. 미친 학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고 우리 교사들이 가장 힘든 거 2위가 이거예요. 애들의 낯선 행동이냐 학부모의 낯선 행동이냐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의 이 책을 다 보고서 실패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거 무슨 약간 좀 굳이 이걸 한 번에 상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수입을 굳이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는데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의 낯선 행동이 뭐예요? 관심으로, 그 다음에 센 척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야. 학부모 중에 교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 아이들이 뭐 하지 않는다? 엄마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다 뽀뽀 선생님의 영화를 터. 그런데 이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측면 그런 분들은 뭐 하지 않아? 싸움 의사 있잖아. 결국은 생각해. 그런데 역시 이것을 예방하는 백신은 똑같아. 뭐예요? 도덕관과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 이 엄마들. 내가 왜 이런 걸 당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일 ADHD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까칠한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누구, 사실은 누구를, 어디를 향한 거냐, 세상을 향한 건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제일 만만한 게 착한 척 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눈을 뜨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런다고. 그러나 역시 백신입니다. 백신은, 뭔가, 일상적인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명함같은 선생님들 명함같은 운동을 그 이유가 바로 학부모 총회 때부터 어머니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운동 치료하십니까? 총회 끝나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학부모가 운동을 못하는 게 도대체 뭐지? 3월 2일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사죠? 그쵸? 근데 교사 못지않게 누구도 쫓나? 학부모도 쫄고 있어. 근데 명함 줘야 되는 거야. 나는 당신과 뭐하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그렇게 계획이 돼서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한 거고요. 이런 거 학부모 총회 학도방 꼭 소통하는 거, 정보, 시간, 스펙,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국을 가지고 학부모와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애들이 줌을 쓰면 학부모님들도 줌을 쓸 줄 아십니까? 계속 집요하대. 평상시에 애들은 나중에 부모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폭 발생 시에 선생님들은 전 끝까지 이거 물는 거죠.
영화에서 무슨 장면이죠? 곡성에 나오는 장면. 무엇이 중앙이야? 얘가 여자애가 무엇이 중앙이지? 알지도 못한다. 이거 대입니다. 학번이라는 건 무엇이다? 정확한 학번이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생활이 적힌다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뭐 어떤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애가 성장해야죠.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요. 선을 딱 거버려요. 무엇을 통한 무엇? 성찰을 통한 성장. 그래야 우리가 이익이 남는 거지. 그렇죠. 처음부터. 이 일을 통해서 아이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죠? 어머니. 그러면 단박에 나오지 않으세요? 맞나요? 흔들려. 어쩌고? 제 친구 어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선생님이 딱 중심을 딱 잡는다. 성찰이고 성장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남는다. 결국 남는 돌아옵니다. 그냥 자기도 남는 양 다른 거 아니지. 내 아이가 단점 모르는 학부모 계시겠어요? 이런 거 팁. 이거 담임선생님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 입장에서 공정하게, 담임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 이게 쓸데없는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해 엄마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쵸?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다해야 피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응. 조정,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 애들하고도 그렇고요. 어른들하고도 부부 사이에서 그런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는 판단하는 걸 하지 않기. 이건 상식. 말이 들어가지 않아. 그때는 뭘 하는가? 공감. 공감이라는 게 당신이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율룩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해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어떤 학부모 면담할 때 항상 이렇게 수첩을 받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좀 주의할까요? 양해를 받고 다 주의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예상되는 학부모와의 대화는 반드시 녹음해 주십시오. 이건 도청이 아닙니다. 대법원 편집 3인가를 같이 들어보시고요. 시작! 3인가의 대화에 있어서 설득하시는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래도 듣지
하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섬유의 거짓말도 괜찮다. 세라피, 치유적 거짓말.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하실 거예요.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그냥 거기서 즉각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부장 선생님한테 하고 싶으면 부장 선생님한테 상의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무부장님과 성적과 관련된 교무부장님과 상의하는 것과 관련된 또 교관 선생님과 상의하고 여쭤보고 말씀드리기 이렇게 일단 한 발 빠지시죠. 거기서 천격하지 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도 막히고 당장에 시험이 있으니까 막히면 그 점수 막히면 길 시간 줘야 되지 않냐 이럴 때 담임 선생님 발성부터 싸우시는 건 안 되는지 거기서 제가 쓴 작전, 지역의 작전. 아, 그렇죠. 이렇게 조직사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경무장님하고 가서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전화 끊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동창회 또 교사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전화하고 그래야 되겠지. 그럼 저는 가서 딴짓한 거야. 교장 보험생활 물어보면 답이 나와? 근데 또 나중에 전화가 왔어. 아니, 어떡하죠? 보험생활 출장을 가셨네. 화나는 사람과 싸우지 마. 화나는 어떤 진실과 이건 무슨 거짓말? 진실과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하자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는 것?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미리미리 소통을 해보자. 퇴근 시간 사수. 어쨌든 제가 우리 교사들이 쫓기신 건 결국 알고 보니까 뜻떴다 방장된 것이 뭐야? 시대의 우울이다. OECD 중 자산 1위 시대의 우울. 그것이 쓰는 돈이 되고 있어요.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되어 있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쓰는 돈이 상대 의미가 있어. 뭐 해야 돼? 비우고, 뭐, 닦고, 뭐 해야 돼? 쓰는 돈? 말려야지. 지금 비우고 닦고 말리는 제 전략입니다. 방과 후에, 사례가요. 아까 전에 동수로 카생수로 하면서 반응하면서 슬픈 일들이 정말 전염되어 애들이 슬프면 반응이 전염되어 우울을 터버리는 의식을 좀 아차가면서 왼발로 막걸리 없이 불로 떨어져서 신발을 오늘 손에도 아까 기운이 많이 나요. 오늘 연수 들으셨으니까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맛있는 전도 오늘 상을 주세요. 저는 맛있는 전도 이거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마무리 퇴근 시간 탔습니다. 여기서 도련이는 내가 됐습니다. 이 상품은 제가 부장님께 드릴 테니까 다음 기회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같이 읽어보시고 가장 시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행위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합니다. 네, 이 시대의 세계적인 정권이자 러셀 박근이가 그 평행교 그 애가 앙탈을 부를 때 그 소감이 그 슬픔을 탄지하시면 우리의 구호 오늘 강의 개콘처럼 개콘 간다 했네. 개콘처럼 구호를 하겠습니다. 소속감과 소속감이 누구나 압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우리도 개콘 끝났지만 시작 소속감과 소속감이